당시 농로를 달리다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있던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차량,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횡단보도가 보이자 멈춰선 제보자 차량에 그대로 돌진하며 충돌합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정면 충돌 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죠. 상대차가 들어오고 저희 차가 밀려나서 여기까지, 뒤에까지 밀려나온 상황이고, 그때 이제 사고 났던 파편들이. 사고 당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현장. 제보자를 억울하게 만든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저희 쪽이 이제 수도로에서 큰 도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많이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3억을 저희가 가해로에서 7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폭이 넓은 도로에 차가 우선 통행권이 있죠. 따라서 작은 도로에 있던 제보자가 양보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큰 길 우선이 아니라 기본적인 운전. 기본적인 운전은 방향 전환할 때는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였더라면 이번 사고는 안 일어났겠죠.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으로 보이기도 해요. 다만 100대 0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좁아야 돼요. 두 대의 차량이 교행 가능한 도로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변할까요? 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블박차가 길 가운데 쪽으로 왔고 상대가 우회전할 수 우회전에 들어올 그 길을 일부 가로막았다 그러면 그렇다면 블박차에게도 약 2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때는 감속 운행.